여행 가방의 대명사 보스턴백, 그리고 난 귀여움의 대명사 보스턴 테리어. 보스턴이 얼마나 담아올 게 많길래 여행 가방 이름이 보스턴백일까? 오늘은 나와 함께 보스턴에서 출발해 뉴 잉글랜드를 크게 한번 담아볼까요? 미국에 잉글랜드가 있다는 거 혹시 알았나요? 미국 북동부 지역 6개 주를 뉴 잉글랜드라고 부른대요. 재밌지 않나요? 아무래도 영국인들이 처음 발 디딘 곳이라 새로운 영국이란 이름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미국인들은 이곳을 미국의 탄생지라고 부릅니다. 보스턴 아래로 내려가면 영국 청교도들이 처음 정착한 곳답게 당시 생활상을 볼 수 있는 민속촌으로 유명한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가 있고, 영국 식민지 시절의 건물은 물론 과거 미국 부호들의 휴양지가 있는 로드 아일랜드주 뉴포트가 있습니다.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한 유적지가 있는 보스턴은 더 말할 것도 없죠. 이곳에서 미국의 시작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볼까요? 다음으로 보스턴 위로 가면 가을엔 황홀한 단풍으로 유명한 뉴햄프셔주 화이트 마운틴이 있어요. 재래식 기차 타고 산 정상까지 올라가 볼까요? 이곳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스키장과 보트 투어, 자전거 투어가 유명한 버먼트주. 겨울엔 이곳에서 스키 여행도 즐길 수 있답니다. 여기는 미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메인주 아카디아 국립공원. 이곳에서 떠오르는 해와 함께 뭔가 다짐해보는 건 어떨까요? 보스턴을 시작으로 뉴 잉글랜드에서 더 넓고 풍부한 미국을 담아가길 바래요. 뉴 잉글랜드에서 미국의 역사와 대자연을 담다. 대한항공 보스턴 주 5회 운항. Excellence in Flight, Korean Air.